부당 해고됐다가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켜 지탄받았던 회사가 있습니다. 당시 저성과자로 찍혀 같이 해고된 여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직전이나 직후에 있던 이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 없이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버스 앞에서 타가지고 신대방역 2호선 가서 지하철 타고 그대역에서 내려서 이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정말 애기까지 이렇게 들자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걸 조금은 좀 알아주길 바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엄마 때문에 딱 3개월 90일 쉬고 네, 복직 4월 20일 날 복직했어요. 9월 30일 팀장님 불러서 한 날에 회사의 방침이 이렇게 됐으니 대리가 소공해주고 저는 소송할 돈도 없고 기업을 상대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거의 없잖아요. 복직한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분명히 지시합니다 사실. 위치는 화장실로 화장실이요. 회사가 정말 되게 나빴구나 어땠구나 이러면서 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해주고 복직해서 이런 이제 사과들. 긴 싸움이 또 이어질 텐데 좀 부담은 되고 기쁨과 걱정이 좀 많이 같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나 여직원들한테도 전례를 남겨주고 이런 상황에 좀 대풀이 되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요.